부산은 현재 사하구와 금정구 두 곳에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행정 절차도 마무리돼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비용 문제를 놓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송광모 기자입니다. 사하구 신평동 15,000제곱미터 땅입니다. 오는 2026년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섭니다. 지난해 11월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했지만 그런데 최근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당초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됐었다는 점입니다. 지난해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당시 결정된 건축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190만 원. 그런데 이 금액은 수년 전 지어진 다른 지역 병원에 비해 70% 수준입니다. 자재비 상승까지 더해지면 실제 비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이렇게까지 폭등할 줄은 JDI에서도 예상 못했던 부분이고요.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부분. 서부산의료원은 일단 민간이 짓고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20년간 민간에 임대료를 내는 민간 투자 방식이 적용됩니다. 그런데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시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. 부산시는 정부에 780억 원으로 결정된 국비를 최대 20% 더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. 저희가 시급하니까 최대한 이제 어떻게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된 옛 침례병원 역시 사업비 2,600억 원 중 부산시 분담 비율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가 한참입니다. 한 반 정도는 저희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가 한 70% 정도는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적자가 불가피한 공공의료 특성상 부산시가 초기 사업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.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.